안녕하세요. 오픈 마인드입니다. 모든 것은 의지로부터 시작이 되고 모든 것은 정신 상태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 이 말을 반복적으로 말을 하면 사실 기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일상화되어 있어요. 제 이야기를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꿈을 위해서 5시에 일어나 운동을 시작할 수 있나요? 지금 당장 꿈을 위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 책을 읽고 자기 개발을 시작할 수 있나요? 지금 당장 꿈을 위해서 여러분의 게으름을 타파할 시작으로 몸무게 8kg을 한 달 안에 줄일 수 있나요? 지금 당장 꿈을 위해서 1년 안에 책 한 권을 쓸 수 있나요? 지금 당장 꿈을 위해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행동할 수 있나요? 지금 당장 당신의 꿈을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당신의 사업을 정리할 수 있나요? 지금 당장 당신의 꿈을 위해서 다니기 싫은 당신의 직장을 한 달 안에 그만둘 수 있나요? 이 모든 것에 당신의 생각이 잠시라도 주저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것을 실행할 용기가 부족한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언제든지 즉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실제로 주저하지 않고 시작했습니다. 꿈을 위해서 지금도 5시에 일어나 350m 트랙을 10바퀴 뛰고 그리고 1시간 동안 조기축구를 하고 옵니다. 꿈을 위해서 항상 책을 읽고 자기개발을 하고 있으며 목표한 몸무게를 줄였고 1년에 책 2권을 집필했고 하기 싫은 3개의 사업을 정리했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시작해서 지금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5개의 법인 대표이고 책의 저자이며 유튜브 방송을 하는 방송인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카운셀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꿈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것은 정신 상태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하고자 하는 정신력이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저는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살려내는 오픈 마인드입니다. 제 이야기를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매일 아침 이 글을 읽고 시작을 합니다. 1. 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가? 2. 나는 매일 사람들을 세우고 돕는 일을 한다. 3. 나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4. 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5. 나는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꼭 들려준다. 6. 나는 모든 면에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7. 나는 지속적으로 공부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 8. 나는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9. 나는 내일이 있다는 것에 항상 기대한다. 10. 나는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 이 글을 읽다 보면 중요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위에 있는 마음가짐으로 생활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매일 이 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루를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매일 이 글을 읽는데 어떻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이 상담해 올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뇌를 속이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는 생각의 뇌를 속이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이었던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철저히 속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글을 계속적으로 매일 읽다 보면 부정적이었던 나의 뇌를 나쁜 생각으로 점철되었던 습관의 뇌를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뇌의 생각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나의 의식을 긍정적으로 속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나의 모든 행동들을 좋은 습관으로 길들일 수 있는 뇌로 속일 수 있다면 철저히 그렇게 속여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나쁜 속임수가 아니라 좋은 속임수이거든요. 이제는 뇌의 생각들이 철저한 긍정의 속임수로 길들여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삶의 기초를 만들게 되거든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의지로부터 시작이 되고 정신 상태에 의해 결정되어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거든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신기해요.
이런 루틴들을 저는 실제로 공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니까요.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에 근거한 내용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싶어서 저는 안달이 난 사람입니다. 꼭 저의 인사이트를 가져가셔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